이번 여인의 향기를 전시하게 된 동기는 그 우리가 그 전에 우리 나이대 연령대에 성인분들이 생활하던 어떤 일상적인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수줍어하고 또 미안해할 줄도 알고 또 그 뭐 누구한테 감사할 줄도 알고 이런 마음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조금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연을 꼭 찍어오면서 오래도록 찍어오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순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전시회를 열게 됐습니다. 제일 가까운 연지로는 우리 경주 안압지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공남지. 예. 저는 공남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공남지를 좋아하다가 이제 최근에 한 2000년도 들어서는 광곡지라고 저 시흥에 가면 광곡지라고 있는데 그 광곡지에서 촬영을 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작품 활동을 해보면 사실은 이게 눈에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를 않고 어떤 소재를 찾아가지고 그 여인의 향기라는 어떤 작품의 내용을 가지고 작품을 촬영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그만 이 실질적으로 클로즈업 작업이거든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그런데 어려움이 많고요. 또 이 가까이 촬영하다 보니까 바람이라든가 예, 뭐 기온 같은데 상당한 어려움이 다르게 됩니다. 이걸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여기 전시장 관람을 오면 사실 볼거리가 그냥 뭐 전시해놓은 거를 이렇게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전시하게 된 거는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아 사진도 이렇게 만져보고 아 사진도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즐길거리도 좀 제공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우리 1년 365일을 여기 전체 전시된 작품을 365점으로 정해가지고 1년 내내 우리 연꽃 한 점 한 점이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담았으면 싶어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작품 숫자도 맞추고 이런 것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담바라가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연봉오리가 정상적으로 한 개로 돼가지고 있었는데 씌워져 있었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눕히면서 연봉오리를 반 정도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우담바라가 돋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위에다가 여백을 준 거는 모든 분들이 오셔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라든가 생각하는 바를 쓸 수 있는 어떤 여유로운 공간을 남겨둔 것입니다. 이 작품은 백합하고 비슷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백합하고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연꽃의 내면적인 어떤 세계를 즉 촬영한 거거든요. 그럼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의 겉모습보다도 사람의 어떤 내면적인 어떤 세계를 표현하고 싶어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작품은 하루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루를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위에 작품은 하늘을 많이 넣고 아래 작품은 땅을 많이 넣고 사실은 이 작품이 같은 시간대에 촬영한 작품입니다. 일몰 작품인데 이 하루를 어떻게 표현하나 하면 떠오르는 해에서 저렇게 연 줄기가 꼬이듯이 꼬여서 이렇게 줄기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올라와가지고 다시 아침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담고 싶어서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래도록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것도 연꽃만 20년을 넘게 찍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뭐 많은 돈을 경비를 들여서 또 전시회도 하고 하는데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좀 이래 많이 보시고 또 즐거워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 겨울이지만은 추운 겨울이지만은
어떤 여름처럼 따뜻한 어떤 기온을 얻었으면 난 좋겠나 싶은 그런 또 바람도 있습니다.